꽤 오래전에 일본에서 스텐 식기건조대 처음 봤을 때 너무 사오고 싶었는데 또 너무 비싸서 사오는 걸 포기했었거든요. 몇 년 후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스텐 식기건조대를 사용하셨고 저도 쿠팡에서 저렴한 1단짜리 스텐 식기건조대를 구매해서 사용했어요. 가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설거지할 때마다 성질을 내셨는데요. 건조대가 너무 좁다고 2단을 구매하라고 조언을 주셨었죠. 그런데 이런 제품이 나왔네요. 스텐 식기건조대에도 혁명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혁명은 어디나 있습니다. 2단인 것도 너무 좋은데 스르륵 서랍처럼 길이가 늘어나요. 식기건조대야말로 부엌에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미관을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저인데요. 식기건조대가 항상 크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식기가 별로 없을 땐 자리 차지를 적게 하고 있다가 냄비나 프라이팬처럼 큰 조리기구로 건조할 때는 안정적으로 확장해서 건조해두고요. 다 마르면 다시 접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과일 씻어서 잠시 두는 공간으로 쓰시면 너무 좋아요. 채반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식기를 씻은 다음 따로 분리해서 건조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도 슬라이드로 확장해서 아이 식기를 따로 건조하면 좋습니다. 2층은 이렇게 위로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꼭 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 옆으로 누워서 컵 올려놓는 용도로 써도 되죠.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올스텐 슬라이드 식기건조대 사용하고 느낀 점은 20평대에서 복작복작 살다가 50평대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왜 건조대 평수 넓이 생각 안 하고 살았나 몰라요. 이렇게 편한데 말이에요. 쓸 때마다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식기건조대입니다. 같이 딸려오는 부속품들도 많아요. 수저통, 사각바스켓, 멀티홀더, 접시꽂이 모두 하나같이 딱 필요한 제품들을 모아둔 것처럼 엄청 잘 쓰게 돼요. 이 멀티홀더에 저는 도마를 꽂아서 말리는 용도로 쓰는데요. 컵을 꽂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각바스켓은 가위나 칼 사용 후에 그때그때 세척해서 건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저통 역시 활용도 너무 좋죠. 하단의 물 흐름 쟁반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자세히 보면 물줄기가 잘 지나가도록 올록볼록 디자인되어서 물이 한 군데 고이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확장하면 최대 8인 대가족 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24시간 지속 60km 하중 테스트를 완료해서 무거운 무쇠솥을 올려놓아도 안심입니다. 특히 지지를 잘 하려면 이 아래 지주 프레임이 튼튼해야 하는데요. 지주 프레임이 상단 프레임보다 두껍게 6mm라서 매우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미끄럼 방지캡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상단 스텐 커팅면이 그대로 노출되면 만질 때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 강선 접합 마감을 해서 날카롭지 않게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식기를 다 식기 세척기로 돌리는 스타일임에도 식기 세척기로 돌리면 안 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서 손 설거지도 자주 하게 돼요. 우드로 되어 있는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프라이팬이나 세척기에 돌리기에 오염이 좀 적은 그릇들은 손 설거지를 하죠. 또 식기 세척기 돌리지 못하는 조리 도구들도 그 양이 은근 많아서 요 스텐 식기 건조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식기 건조대 쓰면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좁은데 계속 테트리스처럼 넘어지지 않게 설거지한 식기를 올려서 건조하려니 넘어지지 않을까 신경 쓰였음에도 식기 건조대 바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식기 건조대가 넓어지니까 손 설거지가 오히려 즐거워지고 기다려져요. 가뜩이나 조리 공간 없는 부엌에 식기 건조대가 많은 자리 차지하는 것도 싫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다 보니 설거지 없을 때는 슬라이드를 넣어두면 공간 활용도 실용적이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스무스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니 설계에 참 공을 많이 들였구나 싶어요. 슬라이드를 한 건조대 쪽도 절대 휘청거리지 않고 튼튼합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식기건조대와 같이 쓰시면 좋은 올스텐 양면 텀블러 거치대입니다. 둘 다 스텐이다 보니 깔끔함과 위생은 먹고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도 텀블러 쓸 일 참 많은데요. 넘어지지 않게 긴 바에 쏙 끼워서 건조하면 되니 간편하고요. 뚜껑이나 부속품 등은 아래 부분에 건조해서 다음날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텀블러 말고 주전자나 유리컵 건조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슬라이드 되는 식기건조대를 드린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매일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식기건조대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은 50평대로 이사 못 가도 식기건조대는 50평대로 이사 가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설거지하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